그냥 할게요. 자, 그 사고와 감정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융이 천재는 천재이신 것 같아요.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그렇게 딱 개념을 잡는다는 건 한 줄로 딱 정리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융이 30초씩 해서 그 현대인들을 위해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신 걸 보면 거기에 딱 한 줄이 나와요. 사고와 감정은 병행될 수 없다. 반대적인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그 사고와 감정은 병행될 수 없습니다. 사고와 감정은 각각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고와 감정은 각각 다른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와 감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적인 기능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고와 감정은 어떻게 이제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서로 방해한다, 방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이게 카톡이 이게 자료인데 자꾸 이렇게 필요없는 단체 카톡 있죠. 막 그런 거 좀 안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상한 사진 같은 거 무슨 뭐 이렇게 낙엽 사진, 태양 사진에 무슨 한 줄 뭐 이런 거 해서 막 단체로 보내시는 거 보면 나가기 아무리 하고 그분 차단해도 막 이상한 자료들 따서 막 보내고요. 저는 그런 분들 스팸으로 넣고 싶은데 특히 어르신들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강의하는데 방해가 막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세요. 제 수업의 진행이 안 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봤지만 수업 진행이 안 돼요. 카톡에다 자료를 제가 넣어놓기 때문에요. 제발 그런 단체 카톡 안 보내주셨으면 그리고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보내시면 오해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좀 간곡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더 지나면 제가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자꾸 수업이 방해되니까요. 예,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좌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으로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냉철하게 사고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모든 감정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 그러니까 과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냉철하게 사고하기 위해서 감정의 가치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사고하면서 동시에 감정 가치들을 다루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사고가 정확하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논리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감정의 라인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정의 라인이 주로 내 앞으로 표면으로 떠오를 때는 그 사고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냉철하게 지혜롭게 바라보는 면은 또 지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말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무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 말을 좀 줄여라. 침묵하고 묵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이 어리석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융의 이론이 뒷받침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말이 맞나? 그러면 아, 나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지혜롭지 못한 아둔하고 어리석은 상태구나. 아,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구나.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말이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 정도 알아요. 나는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라는 걸더 많은 단어와 더 많은 말로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감정은 거의 폭발하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고, 그 폭발한 감정은 폭로하듯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것, 그것은 감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약간 오른쪽 뇌, 직관적이면서 감정적인 쪽, 이쪽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사고가 지혜롭게 빛나는 상태에서는 왼쪽 뇌, 논리적, 합리적, 그리고 언어적인 뇌, 수리적인 뇌, 과학적인 뇌 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 전두엽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사고는 같이 병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만 있다면 내가 감정적인 상태, 화가 확 올라오거나 짜증이 확 올라오거나 그리고 게을러진다거나 시기 질투심이 올라온다거나 뭐 분노가 차오르고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아예 저 사람 못 믿겠어 라는 마음이 막 올라온다거나 나를 내세우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내가 딱 이렇게 나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무식하구나, 무지하고 어리석구나. 아, 저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아, 내가 어리석구나. 지금 내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사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구나.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감정적인 상태인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조금 헷갈리거나 내 상태가 감지가 안될 때는 지금처럼 아,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지, 이게 항목별로 정리가 되면서 세심하게 나의 상태가 한줄한줄 그려진다면 아, 감정적인 상태였을 때는 그 감정적인 상태가 고요하게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이제 사고가 제대로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태에서는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지금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포켓 2를 최대한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잡아볼까 해요. 그래서 포켓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